행 중의 행위는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국어적으로 이해할 수 있듯이 기속 행위는 행정 법규의 해석이 하나로만 되는 거야. 그래서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걸 기속 행위라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에 그 재량의 여지가 있는 거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지? 선택의 재량. 여러 가지의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재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지. 근데 이 재량성이라는 것은 행정법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그지? 사법법은 기속성이 아주 강한 데 비해서 행정법은 재량성이 강하더라. 그지? 그 이유는 뭡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 했다. 그지? 근데 완전한 의미의 기속행위, 완전한 의미의 재량행위 이런 거는 실제로 기대하기 어렵다. 그지? 그래서 재량행위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재량행위는 재량행위는 어떻게 나뉘는가 하면 기속재량행위가 있고 자유재량행위가 있어. 그지? 이 자유재량행위가 이제 자유롭다. 완전한 재량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자유재량행위 완전한 의미의 자유재량행위는 없다는 거지. 그지? 네. 재량행위를 기속행위와 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로 나누는 이유는 재량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의 기속을 받지 않는다.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그지?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배웠습니까?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행위. 그지? 어떤 거 배웠어요? 통치행위, 특별권력관계 이런 거 배웠잖아. 재량행위 요 세 가지가 통치행위, 특별권력관계, 재량행위는 고전적인 의미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야. 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은 뭡니까? 사법심사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이야. 그지? 법적인 통제를 잘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근데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 통치행위는 점점 범위가 좁아지고 있다 이런 거 했지. 그지? 그다음에 특별권력관계도 무너졌다. 그지? 특별권력관계는 뭐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특별 행정법 관계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요. 재량행위도 순수한 의미의 자유재량행위는 이제는 없다는 거지. 그지? 어쨌든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량행위라는 것은 법의 기속을 받지 않는데 기속재량 반쯤 걸치고 있는 거지. 그지? 기속재량행위로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뭔가 하면 되도록이면 법의 통제를 받는 그런 행위의 능력을 좀 더 넓혀주려고 그랬다는 거지. 얘는 법의 통제를 받고 얘는 통제를 안 받으니까 이렇게 나눈 이유는 가능하면 법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범위를 좀 만들어주자 이런 취지라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재량행위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의 기속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뭐야? 법의 기속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법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게 발생하지 않아요? 위법성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지? 기본적으로. 예. 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합법성 통제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합법성 통제로부터 법에 딱 적합해야 되는 그런 통제로부터는 자유롭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재량은 합법성 통제는 받지 않고 무슨 통제를 받아? 목적성 통제는 받는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지? 합법성 통제를 받아서 위법하면 우리는 합법성 통제를 받은 결과 거기에 어긋나면 위법하다라고 말하고 합목적성 통제를 받아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뭐라고 이야기한다? 부당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그지? 합법성 통제는 위법, 합목적성 통제는 부당 이런 거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재량은 기본적으로 합목적성 통제만 받아.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말할 수만 있고 위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지. 그지? 왜? 그 사람의 재량 행위는 법적으로 옳다라고 봐준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러면 있지. 재량 행위는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받을 수 없다, 그지? 근데 사실 이제 교과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해할까봐 설명하는데. 재량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영어로 맞나 틀리나? 재량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는 것 같지, 그지? 그래요. 이런 맞다고 말해도 된다, 그지? 근데 이제 아주 정밀한 뉘앙스로 보면 꼭 맞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있어. 대상으로 삼고 말고는 이 법원의 입장이고, 그지? 대상으로 삼았는데 위법하지 않다.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재량행위는 사법심사를 전혀 안 하느냐? 실제로 그러진 않고요. 재량행위도 사법심사를 하고요.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 하면 나중에 배우지만 일탈이나 남용 같은 재량의 한계를 넘는 행위들이 있지. 재량의 하자라 그래, 그런 것들을. 재량의 하자에 대한 심사는 하게 됩니다. 재량의 하자에 대한 심사. 나중에 배우지만 재량의 하자는 두 가지가 있어. 일탈이 있고 남용이 있어요. 구체적인 건 좀 이따 할게. 요 의미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지. 그래서 일탈이나 남용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일탈이나 남용이 없으면 적법, 있으면 위법,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런 행정 심판의 대상은 되느냐, 이렇게 또 물어. 아직 안 배웠지만 행정 소송에서는 있잖아요, 위법성 판단을 하고요. 행정 심판에서는 위법성 판단도 하지만 뭐에 대한 판단도 합니까? 부당성에 대한 판단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정 심판은 누가 하게? 이런 거 알아요? 행정 심판은 행정 소송은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하지, 그지? 법원은 행정 기관하고 관계해서 제3자성을 갖고 있지. 행정 심판은 누가 하는가 하면 행정 심판 위원회라는 조직이 하는데 행정 심판 위원회는 뭡니까? 행정부 안에 있는 조직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행정심판은 있잖아.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해요. 행정청의, 처분청의 행위를 이렇게 통제하는 기능을 한단 말이지, 그지? 상급청이 하급청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행위까지 심판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소송에서는 위법에 대한 판단만 하고요. 심판에서는 위법과 부당에 대한 판단을 다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재량행위는 소송에서는 위법하다고 말해지지 않지만 심판에서는 부당이라고는, 여기는 걸릴 수 있다, 그지? 부당. 그래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필요성. 거기 보시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그런 이야기야. 재량행위는 부당의 문제가 생길 뿐 위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란 말은 개념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요 뉘앙스가 중요하다 그랬지. 근데 재량이 일탈남용 될 때는 위법의 문제가 발생해, 그지?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이해해야 돼. 재량 그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지만. 그래서 소송의 대상은 아니다, 그지? 부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한 게 부관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지, 그지? 그래, 안 들어봤어. 어떤 게 부관인가 하면, 부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쓴다. 부, 이건 뭡니까? 덧붙인다, 이런 말이야, 그지? 부속한다 그럴 때 있잖아. 첨부한다 그럴 때. 부관. 요건 있잖아. 관이라는 데. 이거는 덧붙인다는 의미고, 덧붙인다, 그지? 덧붙이는, 요거는 이제 의사 표시를 뜻해요. 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약관이란 말 들어봤어요? 약관. 들어봤어요? 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그죠? 어디서 봤어요? 아, 인터넷 가입할 때, 맞아요. 인터넷 가입할 때 약관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지? 예.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있잖아. 그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면
기차표, 고속버스표 뒷면을 보면 운송거래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약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뭔가 할때 또는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탈때 그거는 뭐야? 일종의 계약을 맺는 거야, 그지? 내가 돈을 주고 운송 서비스를 사게 되는 거지, 그지? 인터넷도 어떤 법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약관이란 말은 그런, 그러니까 동일한 행위의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그 폼을, 계약의 폼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약관인 거죠. 예, 그래서 약자는 약속한, 계약 그럴 때 약자를 쓰고 관자는 이 관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약관은 정형화된 어떤 계약의 모습, 뭐 이런 건 거지, 그지? 예. 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지 관이라는 게 이제 의사표시, 법률행위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덧붙는 의사표시, 뭐에 덧붙는 법률행위, 그죠? 예. 영어에 우리 이런 거 배웁니까? 주절, 종속절 그런 거 배웁니까? 그지? 영어 시간에. 예. 종속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관이야. 예. 뭐 조건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예, 부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조건하고 기한 이런 거야. 예. 본격적으로는 요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예. 조건이라는 건 뭡니까? 주된 행위, 주된 의사가 있고 그에 덧붙는 거지, 그지? 예. 네가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장학금을 줄게, 그지? 장학금을 주는 게 주된 행위. 조건은 뭡니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이런 거지, 그지? 기한은 뭡니까? 오늘부터 줄게, 아니면 1년 동안만 줄게, 이런 게 기한인 거지, 그지?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부관인데, 부관은 재량행위와 친할까, 기속행위와 친할까, 이런 거지, 그지? 부관은 재량행위와 친할까, 기속행위와 친할까? 뭐랑 친할 것 같아요? 부관은 기속행위는 법대로 하는 거고요. 재량행위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여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부관을 붙이는 것은 기속행위와 친할 것 같아요? 재량행위와 친할 것 같아요? 재량행위와 친하겠지, 그지? 기속행위는 기본적으로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붙일 수 없어, 그지? 그러니까 부관이라는 것은 자, 이봐라. 행정의 행위는 있지. 행정의 행위가 갖는 기본적인 모습은 다소 권력적이고, 그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들이 많지, 그지?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정의 행위가 약간 기속적인 냄새가 나지, 그지? 예. 그러면 행정의 행위는 좀 경직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 그지? 그런데 그런 경직성을 풀어주는 요소가 바로 이런 부관인 거야. 뭡니까? 조건을 달거나 기한을 달고 있는 건그좀 유연성을 제공해 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뒤에 이런 거 배우는데 행정의 경직성에 유연성을 제공해 주는 도구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관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법상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둘 중에서 더 많이 활용되는 게 부관이야. 어쨌든 여기서는 부관의 의미만 알고, 그지? 부관에 대한 내용은 요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그지? 그래서 부관은 뭐 하고 친하다? 재량행위와 친하다, 그지? 그러면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전혀 붙일 수 없느냐? 그건 아니야. 이론과 실제는 언제나 같지 않지, 그지? 다만 성질상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해야지. 기속행위에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지? 공권의 성립은 뭡니까?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한테는 일정한 의무가 발생해야 되겠다, 그지? 공권이라는 것은 개인적 공권을 말하는 것이고, 개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거지, 그지? 개인한테 공권이 생긴다는 것은 국가한테는, 행정한테는 의무가 생기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공권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하고 더 친하겠어요? 기속행위일수록 공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 그지?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배웠습니까? 공권 성립의 요소 이런 거 배웠습니까? 배웠지, 그지? 공권 성립의 요소, 첫 요소가 뭡니까? 강행법규의 존재 이런 거야, 그지? 예. 강행법규는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기속행위가 되는 거지, 그지? 예.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익보호성이야, 그지? 개인적인 이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공익만 추구해서는 공권이 안 생긴다 그런 거 했지? 예.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의사력의 존재 이런 거 했잖아요, 그지? 그래요. 이거 시험에 나왔으면 다 틀렸겠네. 다행히 안 나왔어. 요건 안 해도 되겠다, 그지? 그래요. 불가변력. 불가변력은 뭡니까? 불가변력 어떤 거라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지? 행정의 행위 중에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행위들이 있더라, 그지? 그런 신뢰를 주는 행위는 변경이나 취소가 어렵더라. 이게 불가변력이야, 그지? 불가변력은 뭐하고 친해요? 기속행위하고 친해요. 그래서 기속행위는 불가변력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소 처리가 어렵더라, 그지? 오케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은 있지.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가끔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야. 자, 구별의 기준. 요건 뭐할 이야기가 많아. 그러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지? 근데 교과서에서 대단한 이론들을 배우는 데 있지.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로 구분해? 표현이 어떤가로 구분해, 실제로는. 할수 있다 그러면, 아, 이게 재량인가 보다, 그지? 하여야 한다 그러면 기속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지? 그래서 요새는 중간기에서 한다, 이렇게. 그러면 기속일지, 재량일지, 잘 모르겠지. 근데 이제 우리 판례에 보면, 할수 있다라고 규정한 경우에도 해석상 기속적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어. 그래서 표현이 전부는 아니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배웁니다. 그지? 요런 성질을 갖고 있으면 아 이거 기속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야. 이런 성질을 갖고 있으면 재량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야. 그지? 예. 법은 대개 요런 문장으로 되어 있지. 그지? 예. 법은 가정법의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 그지? 봐봐. 뭐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살인을 저지르려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지? 뭐 이런 식이단 말이지, 그지? 앞에 어떤 조건을 주고 그런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지? 이런 것들은 무슨 명제라고 불러? 우리는 가음 명제라고 불러. 들어봤어요? 가음 명제. 가짜가 뭡니까? 가정법 그럴 때 가짜야, 그지? 그래서 가음 명제로 돼 있어요. 가음 명제로 돼 있는데. 요 앞부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요건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뒷부분을 효과 부분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요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속행위,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개념을 요건 재량설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는 것을 효과 재량설이라고 해. 예. 효과를 중심으로 구분하면 효과 재량설이야. 자, 행정법 관계의 법률 관계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굽니까? 행정과 행정의 상대방, 그지? 일반 국민은 행정의 상대방이지, 그지? 자, 보세요. 효과는 있잖아. 효과는 주로 행정한테 관계 있어, 아니면 행정의 상대방한테 관계 있어요. 효과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관계 있지, 그지? 그래요. 이것은 행정의 상대방의 에게 발생하는 사유를 중심으로 한다. 그지? 그래서 효과에는 어떤 효과와 어떤 효과가 있게? 수익적인 효과와 부담적인 효과가 있다. 그지? 수익적인 효과와 부담적인 효과가 있다. 그지? 수익적인 효과를 내면 이거는 재량이다, 기속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지? 수익적인 효과를 내면 재량일까, 기속일까? 쉽잖아. 이거는 그지? 나한테 덕이 되면 기속적인 게 좋겠어, 재량적인 게 좋겠어? 아, 그렇구나. 그럼 요걸 해볼게. 나한테 부담이 되는 거야. 부담이 되는 거는 극단적으로 생각해. 벌 받는 거, 이런 거. 대표적인 부담행위야. 벌 주고 강제하는 거. 그래요. 요거는 기속인 게 좋겠어, 재량인 게 좋겠어? 아, 재량적으로. 그래요. 누구야? 아, 그래요.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네. 벌이나 강제는 있잖아. 100% 기속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재량적으로 벌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막 선택의 가능성이 생긴다거나 똑같은 행위인데 여러 중에 한번 골라 어떤 걸로 맞을래 한번 골라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지? 예.
부담적인 거, 침해적인 건 있잖아. 미리 정해진 대로 행정법이 성문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내가 이런 잘못을 하면 이런 벌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러려면은 딱 기속적으로 해야지 어울리지 않아, 그지? 예, 그래요. 기속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얘가 기속이니까 얘는 재량이겠지. 예, 그래서 이런 거야. 나한테 해가 되는 거는 법대로 하시오, 그런 뜻이야, 그지? 나한테 덕이 되는 거는 뭐 재량적으로 해도 돼, 그런 말이야, 그지? 예, 돼 있잖아. 그래, 좀 이따 설명할게. 그거는 하나 더 있어. 그래. 자, 요건이라는 것은 있잖아. 요건이라는 것은 뭐뭐 하면에 해당되는데, 요것은 상대적으로 행정한테 발생하는 사유야. 요것은 행정의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사유, 얘는 행정한테 발생하는 사유다. 대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건은 대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공익적인 목적을 규정한 경우가 있어요. 공익적인 목적. 공익적인 목적이라 하면 이런 거잖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그런 뜻이지. 그지? 국민 전체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그런 거야. 그지? 그런 거는 공익적인 목적이지. 요거는 또 뭡니까? 최종적 목적이기도 하지. 그지? 맞잖아. 그죠? 최종적인 목적이기도 해요. 이 공익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또 추상적, 그지? 추상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겠지, 그지? 예. 반대로, 요거 사익적인 건 아니야, 이거는. 예. 중간적 목적이라 그래. 최종적인 목적에 상대하는 말. 중간적 목적이고요. 요거는 구체적인 목적이지, 그지? 예. 구체적 요건이라고 그렇게. 추상적 요건. 그래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와 추상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있다. 그지? 요건이. 요것도 이제 우리가 통법으로 맞출 수 있어. 최종 목적이 적혀 있으면 재량적일까, 기속적일까? 뭐 같아요? 재량. 그래. 재량적이겠지. 요거는 구체적으로 적어 놨으니까 기속적이야. 알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규정된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중앙선을 넘으면 뭐 이런 식이야, 그지? 구체적인 거. 그런 경우에는 기속적인 목적. 기속 행위. 예? 그다음에 최종적인 목적.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면 재량 행위,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지? 오케이. 이해 쉽죠, 그죠? 이해됐지, 그지? 예. 이게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예. 이해 안 되면 예, 큰일 나. 자, 그다음에 요까진 쉬워. 요까진 쉬워.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 예. 자, 세 번째 등장하는 견해는 바로 판단 여지설 하는 거예요. 판단 여지설. 판단 여지설. 판단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이지, 그지? 자, 판단 여지설 어디서 왔는가 하면 요건 재량설에서 왔어요. 요건 재량설. 요건재량설에 발전된 그런 모습이 판단여지설이야. 요건재량설에서는 우리 뭐라고 말했지? 추상적인 규정은 재량적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지? 추상적인 규정들은 대개 어떻습니까? 확정되어 있지 않지, 그지? 여기서는 어떤 용어를 쓰는가 하면 불확정 개념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해요. 확정되어 있지 않은 개념이다, 그지? 그런 개념들은 주로 추상적이지, 그지? 예. 자, 근데 있잖아. 불확정 개념들은 대개의 경우에는 확정할 수 있게 없게. 대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불확정 개념 중에 대표적인 건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이라는 그런 불확정적인 개념은 대개 확정이 돼요, 안 돼요? 얘는 전과시범이야. 전과시범이야. 나쁜 놈이 아니야. 나쁜 놈이야, 그치? 아, 그래. 이제 원래는 착한이어서 천성은. 뭐 이런 거 말고, 객관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만으로, 그치? 예, 나쁜 놈이야, 그치? 예, 그래요. 나를 때리면 나쁜 놈 아이가, 그치? 그래요. 판단 여지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불확정 개념들도 대부분은
대부분은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확정할 수 있다. 불확정 개념에서 불확정 개념들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정할 수 있다. 뭐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통해서 확정할 수 있는가 하면 뭐를 통해서 확정할 수 있겠어요? 경험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경험을 통해서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지? 예. 이 학생 있지? 계속 행정법을 4.5, 4.5 맞았단 말이야. 그지? 95점, 95점, 95점. 그지? 그래서, 행정법을 졸업할 때까지 4번 들었는데 다 95 맞았어. 그러면 얘는 행정법을 잘하는 학생이 되는 거지. 그지? 행정법을 잘하는 학생은 불확정적인 개념인데, A라는 학생이 계속 이렇게 맞으면, 아, 잘하나 보다. 그지?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는 말이야. 대부분의 경우에. 그지? 예. 그 다음에, 대부분 그래서 이걸 경험 개념이라 그래. 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험 개념이라 그래. 경험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면 이것은 있잖아.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돼요. 법적 판단의 대상이 돼. 그러니까 확정이 되지 않으면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확정이 돼.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확정이 되면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대부분 확정 가능하고 경험 개념을 이건 다른 말로 법 개념이라고 그래. 법 개념이라는 말은 아 법적인 통제의 대상이 되는 개념이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런데 불확정 개념 중에 있잖아. 불확정 개념 요거에 상대하는 말이 있어. 요거에 상대하는 말은 가치 개념이야. 가치 개념. 불확정 개념 중에 가치 개념이 있어요. 가치 개념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판단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지? 예, 그래요. 이거 이제 이 분홍색인 걸 보고 있잖아. 분홍색인 걸 보고. 어? 빨간 사람은 빨갛다고 그러는 거지. 그지? 예. 하얀 사람은 또 이 하얀 쪽에 가깝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지? 그래요. 예. 요거는 뭐의 문제야? 가치 개념은 주로. 이데올로기의 문제 이런 게 대표적인 거지. 그지? 어떤 게 옳고 그런지 사실은 딱 말하기 어렵단 말이야. 왼편에 선 사람이 옳은지 오른편에 선 사람이 옳은지 그건 절대적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가치 판단의 문제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면 판단자의 주관적인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그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가치 개념이다. 그지? 예. 예. 가치 개념인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야. 요건 그래서 뭐겠어요? 법 개념이 아니다. 그지? 법 개념이 아니다는 말은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밑에 해당되는 요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판단 여지 있다 이렇게 하게. 판단 여지 있다. 요거는 뭐라고 해야게? 판단 여지 없다 이렇게 하게. 판단 여지가 없다. 판단 여지가 없는 것은 법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겠죠. 판단 여지가 있는 것은 법적인 통제를 못 받는다. 그지? 근데 이제 판단 여지설은 있잖아. 판단 여지설은 어디서 왔다 그랬어? 오기는 요건 지량설에서 오기는 왔는데 효과 지량설하고 또 중요한 뭡니까? 이런 관계가 있어요. 뭔가 하면 재량에 대한 문제. 우리 재량은 효과 지량설에서 논의했잖아. 그지? 네, 그래. 우리 언뜻 생각해 보자. 판단 여지가 있다는 말하고 재량이 있다는 말하고 어때? 비슷하지, 그지? 그래요, 같아요. 판단 여지가 있으면 결정의 재량이 있고요, 선택의 재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지? 그래, 그게 우리 보편적인 생각이야. 그런데 판단 여지라는 개념을 만든 판단 여지설을 주장한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판단 여지와 재량은 구분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판단 여지와 재량은 구분된다. 네? 네.
이게 뭔 말인가? 뭔 말인가 하면 판단 여지라는 것은 판단 여지라는 건 이건 뭡니까? 이건 심리적인 단계지. 그지? 예, 생각하는 단계야, 그지? 그 다음에 재량은 뭡니까? 행위의 단계야, 그지? 예, 논리적으로 봐라. 판단 여지는 머리로 생각하는 거고, 이게 되나 안 되나 생각해 보는 거고, 재량은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야, 그지? 그래서 이거, 이게 상황이 다르단 말이야, 그지? 얘는 판단만 하는 거고, 이건 행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판단한 대로 행위하는 거지, 그지? 근데 판단과 행위가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지, 그지? 그래, 좀 어렵다, 이 부분이, 그지? 하여튼 간에. 그래서, 판단 여지설에서는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분한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적인 구분이 있는 거 아니냐. 얘는 심리 단계고, 얘는 행위 단계다, 그지? 그래서, 이거와 이것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있잖아. 우리 판례는 그럼 어떠냐. 판례는, 판단 여지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판례 어디에도 판단 여지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판례는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지?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분하지 않는다. 예. 판단 여지라는 개념 자체를 안 쓰니까 사실은 그래. 그냥 뭐라고 말해요? 재량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해. 그지? 예. 재량을 정확하게 판례의 정확한 표현을 빌면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우리 그 행정법 관련 판례 중에서 있잖아. 재량 행위와 관련된 판례가 비중이 얼마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1, 5%, 20%, 20%, 30%. 엄청 많은 비중. 우리 판례 중에 있잖아. 실제로는 한 20, 30%가 다 재량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그런 판단이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는 거지. 쉬우면 누가 재판정까지 가겠어, 그지? 바로 결정이 되는 거지. 그게 법원까지 갔다는 거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거고, 그지? 중요한 잣대를 들여대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지, 그지? 그게 많습니다, 그지? 자, 요지했어. 판단 여지는 경험 개념과 가치 개념으로 나누고, 대부분의 판단 여지는 경험적으로 확정이 돼서 법 개념의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가치 개념은 법 개념이 아니고, 그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지? 가치 개념이 있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거야? 내가 학생들을 평가하는 거. 아, 얘 괜찮아, 나빠, 이런 건 대표적인 가치 개념이지. 내 가치 판단에 따라 다른 거거든, 그지? 다른 행정법 교수가 와서 점수를 달리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성적 평정, 근무 평정, 상급자가 하급자 근무하는 걸 매기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요즘 말이 많은 교과서 검정, 이런 것도 뭐야? 이 빨간 그릇, 빨간 거, 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야. 응?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말하지 않잖아, 그지? 예. 교육부 장관이 그 교과서 잘못됐다, 이래 이야기는 안 한다고, 그지? 예. 다만, 이런 경향이 있군요, 저런 경향이 있군요, 이런 말을 할수 있지만, 그지? 그래요. 자, 그래서 판단 여지 했어.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어. 판단 여지설에서는 뭐 한다고? 재량이라는 개념과 구분하더라, 그지? 그게 중요한 내용이야. 우리 판례는 구분 안 한다, 그지?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나서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재량의 한계야. 재량의 한계. 재량에도 한계가 있다, 그지? 예, 재량에도 한계가 있다. 이게 왜 여기다 갖다 놨노? 저 있을 때 좋은데. 아, 시험 볼때 언제 끝나는지 보려고. 그래. 내 시험은 70분입니다. 70분.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 안 돼. 예, 늦게 오는 사람 안 됩니다. 시험이 시작하고 10분 후에 오면 안 됩니다. 그냥 출입이 안 됩니다. 10분까지는 봐줘. 그리고 답을 아무리 빨리 써도 10분 만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나가는 사람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겹치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70분 동안 봅니다, 그지? 가능하면
한 면, 두 면까지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면까지 봐줍니다. 네 면 쓰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난 늘 꼭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있잖아. 우리가 시험지를 받으면 여기서부터 쓴다, 그지? 쭉. 그리고 이렇게 넘겨서 여기서부터 써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묶는데 이렇게 쓰고 나서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채점하다가 이렇게 봐야 되잖아. 감점 대상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열받습니다. 바쁜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지? 그렇지만 65명 학생 중에 한 3명은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네. 성적을 깎지는 않아. 깎지는 않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 깎인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깎여져, 결국은. 다시는 안 깎지만. 그래. 시험은 되도록이면 쉬운 걸 냈지만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거 중심으로 냈습니다. 예. 그래서 있잖아. 수업 시간에 노트 한 글을 잘 보는 사람이 유리하고요. 책만 보는 사람은 꽝이야. 물론 이제 책에 다 있지, 그지? 아, 없는 거 어찌 내겠노, 그지? 근데 책을 미주얼, 고주얼 다는 안 봐도 되겠지. 사실 공부하려 그러면 양이 너무 많잖아, 그지? 재량이 한계합니다. 재량이 한계. 재량이 한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내적인 한계가 있고요. 외적인 한계가 있어요. 내적인 한계라는 것은 재량의 행사 범위 내에서의 한계야. 외적인 한계는 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을 말합니다. 그지? 재량의 범위가 이렇게 이 안에서 행사해야 돼. 그래서 담을 넘는 거. 그지? 담을 넘는 거를 외적인 한계라 그래. 그지? 담을 넘는 거를 뭐라 그러냐? 이렇게 내가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 월담이요. 이렇게. 그런 단어는 없고요. 6월이라는 단어 씁니다. 6월. 예. 6월. 재량은 6월이라 그래. 그지? 예. 6월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일탈이라 그러기도 해. 일탈. 예. 좋은 단어 아니야. 그지? 가끔 해보고 싶은. 해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그지? 오랜 동안의 그 도덕 교육 때문에. 내적인 한계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남용이라고 부릅니다. 남용. 그래서 남용의 예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법 일반 원칙 위반이야. 법 일반 원칙 위반. 법 일반 원칙 대표적으로 어떤 걸 말해? 이 제일 대표가 바로 비례 원칙이야. 비례 원칙 위반하는 게 남용이야. 예, 남용. 예컨대 얘를 한 대 때리면 되는데 있잖아. 한 대 안 때리고 열 대 때리는 게 비례 원칙이 그지 위반인 거지, 그지? 어떤 게 비례 원칙 위반인지 가르쳐 줄게. 요거 내면은 실제로 다 틀려요. 예. 여기는 도로입니다. 도로. 예.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교통이 상당히 원활한 도로입니다. 예. 여기다가 차를 세웠어요. 그죠? 도로에 세웠으니까 불법 주차 차량이 되겠지. 예. 교통경찰이 가서 이걸 단속했어요. 뭐라 그랬어? 전혀 막힘이 없는 차가 10분에 한 대씩 오는 도로야. 예. 여기 불법 주차. 어쨌든지 불법 주차는 도로에 세우면 불법 주차장이 아닌데 세우면 불법 주차야. 단속했어, 그지? 요 단속은 적법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요런 게 뭐 위반이란 말이야? 이 비례 원칙 위반이야, 이런 게. 예. 법이라는 건 있잖아. 법이라는 것은 그 제도, 취지에 맞게 행사해야 되는 거야. 법대로 그대로 들이대는 게 법이 아니고, 이 불법 주차 단속의 목적은 뭐겠어요? 교통의 원활함이 목적이야. 예? 단속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지? 공무원한테 이렇게 강의하면, 에이, 거짓말 하지 마란 말이지. 법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단 말이야.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중요한 내용이지. 근데 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지? 옛날 70년대 시험에 이런 거 나왔잖아. 70년대 국어 시험에 어떤 문제,
70년대 7급 시험에 지금의 옛날엔 4급이라고 불렀지. 거기 이제 비례 원칙 위반에 대한 판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공무원인데 있잖아. 친구가 시골 친구가 왔어. 그래서 11시에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3시에 들어옵니다. 밥 먹고. 그래가지고 감봉 처분을 받았어요. 늦게 들어왔다 이거지. 근무지탈. 이거는 뭐냐? 근무지 이탈하면 감봉 처분할 수는 있겠지. 시골 친구가 왔는데 좀 그러면 안 되나? 그지? 그래서 비례 원칙 위반 답이. 이 비례 원칙 위반이지, 그지? 시골 친구 오면 좀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줘도 되잖아. 아니 이게 이 사람이 늘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정말 몇 년에 한번 그랬다는 말이야, 그지? 그한 번으로. 근무지, 물론 법대로 하면 근무지 한번 이탈해도 적용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있잖아. 6월 일탈이라는 것은 있잖아, 이것은. 권한 범위를 넘는 걸 말해요, 권한 범위. 권한 범위를 넘는 거. 재량의 권한이 있잖아, 그지? 6개월 이하 영업 정지를 할수 있다. 그지? 그런데 허가 취소를 해버리면 안 되겠지. 그런 거야, 그지? 자,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지 봅니다. 얘네 둘이 있잖아. 얘네 둘이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 공부도 똑같아. 재산세도 똑같이 내. 그지? 가정 환경도 똑같아. 그지? 장학금을 주는 재량이 있어, 내가. 장학금을 주는데. 얘는 100만 원. 얘는 50만 원을 줬어요. 그죠? 1. 재량의 행사라서 적법하다. 2. 재량의 남용이다. 3. 재량의 일탈이다. 고릅니다. 뭘까요? 뭐야, 준영이? 빨리 대답해야 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일탈. 일탈은 재량의 범위를 넘는, 권한 범위를 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견해를 보겠습니다. 재경이. 남용이다. 그런 걸 남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야? 평등 원칙 위반. 그지? 똑같이 처분 안 했잖아. 그지? 요거 설명하기 전에 물어보면 있잖아. 그거 그냥 재량으로 그래 하면 안 됩니까? 그지? 재량의 행사 아닙니까? 그지?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점 하나. 우리 판례는 있잖아. 우리 판례는 남용과 일탈을 또 구분 안 해. 우리 판례는 좀, 편해. 구분 안 하니까. 남용과, 이런 경우에는 남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탈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해?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입니다.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해서. 항상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입니다라고 써.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재량의 불행사, 재량을 행사하지 않는 거. 재량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재량의 하자이냐. 요 한계를 넘는 거 일탈 남용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재량의 하자라고 불러. 하자. 그러면 불행사도 재량의 하자냐. 그지?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 행사하지 않는 거, 이게 재량의 행사일까? 아니면, 그러니까, 불행사도 재량의 행사다. 그지? 이런 견해. 불행사는 재량의 하자다.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원영?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량의 행사다. 그지? 재량권 있는 사람이 안 하는 것도 내 판단이다, 그지? 그래요. 종명이, 니 어떻게 생각하노? 아니다. 이거 재량의 하자다, 그지? 재량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행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지, 그지? 행사하지 않는 것도 하자 해당된다, 그런 말이지, 그지? 아, 그 반대야? 실망입니다. 어디 있나?
김성호. 어, 김성호. 그래요. 사진이랑 일치하지 않습니다. 김성호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자인 것 같습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예. 불행사도 재량의 하자라고 보는 건 있잖아. 예, 공통된 견해야. 예. 지금은 그래. 옛날에는 있잖아. 재량 하자 2분론 그래서 일탈 남용 2분론. 요즘은 3분론 불행사. 예. 옛날에는 2분론이면 그럼 얘는 재량의 행사로 봤냐? 그건 아니야. 옛날에는 일탈 남용 속에 불행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봤어. 근데 지금은 일탈 남용 불행사 이렇게 3분론 뭐 교과서마다 다른데 어쨌든지 요지는 뭡니까? 불행사도 재량의 하자다 이렇게 본 거야, 그지? 예. 근데 재량이 불행사인지 아닌지는 어째 판단하노? 나는 재량껏 행사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내 재량의 행사였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지? 실제로는 판단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재량의 불행사는 예. 우리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재량의 불행사에 대한 판례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국립대학에서 교수를 임용하는 사건에 관련되는 건데. 예? 예. A 교수가 이 사람이 교수 임용 대상자로 이제 올라왔는데 문제가 많다라는 투서가 막 무수히 많이 들어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인사위원회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총장이 처분을 하게 되는 거야. 이때 인사위원회의 역할은, 이때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법적인 성격은 뭘까? 이거부터 해볼까? 이 인사위원회의 법적인 성격은 뭘까? 창의 뭘까?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 이 인사위원회의 아닙니다. 의결기관 아닙니다. 미안해. 대개는 그런데 의결기관처럼 유지가 됩니다. 대개는 그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받고 합니다. 그지? 의결기관이 되면 내가 내는 문제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있잖아. 이 총장이 인사위원회에서는 문제 없다! 이렇게 내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아, 이 교수로서 적격하다라고 해서 교수 임용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계속 떨어진 상대방, 여러분 나중에 배우지만 경원자 소송을 하게 되는 거야. 둘이 붙었는데 하나가 됐어요. 이 사람이 계속 지르는 거야. 쟤 아니야. 이게 경원자 소송이라 그래. 제3자 소송 중에서. 원하는 사람이 경쟁적으로 원했다. 이런 뜻이야. 경원. 그런데 판례가 대부분까지 가, 그 사건이. 대부분까지 가는데 그 사건이 판례가 나중에 이렇게 나와. 인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쯤 해봐야 되는데 말이야. 검토해보고 인사위원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고민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재량의 불행사다.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지. 뭐 총장이, 아, 나 고민했는데 얘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 변론하는 과정에서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거지, 그지? 고민하려면 누구한테 질의도 해보고 이런 게 흔적 아니야. 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학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검증을 받아보고 이런 게 필요했다는 거지, 그지? 근데 재밌는 건 있잖아. 이렇게 됐잖아, 그지? 결국 이 사람 교수가 안 됐는데, 교수가 안 됐는데, 생각 잘안 난다. 안 해야 되겠다. 예. 하여튼간에 그래서 다른 대학 교수가 됐는데 이 소송 기간이 막 5년 6년 걸려서 이 사람 다시 그 사람을 임명하는데 의미가 없어지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손해배상 비용으로 몇 억을 받고 막 복잡해지. 이 스토리가 잘 기억은 안 나네. 하여튼 실제 우리나라 지방 국립대학에 있었던 사건이야. 대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문제 하나 내봅니다. 이 사람이 대학 교수로 임용 예정인 자야. 예. 학생들이 보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됐어. 예. 그래요. 그래서 있잖아. A 학생이 이 교수의 임용이 예, 적법하지 않다. 그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 학생이 보기에 말이야. 예. 그래서 임용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그지? 예. 학생은
교수의 임용 여부에 대해서 다툴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거 있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구제법 시간에 그런 거 배우거든. 있겠나, 없겠나, 너? 있을 것 같지, 그제? 그래, 너는? 없을 것 같아. 학생이 감히? 이런 학생이 좋은 학생이야. 아, 그래요. 우리 판례는 뭐였겠어? 우리 판례는 학생은 그런 원고 적격이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야. 근데 사실은 이 뭐야 그거는 사실은 충분히 논쟁거리는 되겠지, 그지? 학생은 뭐가 있다? 난 학습권이 있다, 그지?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저 사람은 부적격자다, 뭐 이런. 근데 이제 법적인 판단은 뭡니까? 학생은 그 관계에서 법률 관계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지. 주체인 같은데, 그지? 그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학교의 주인은 누구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학생들이 많이 써먹는 말이잖아, 그지? 돈도 막 달라 그러고. 옛날에 등록금도 막 내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책을 보면서 조금 정리를 할게. 예, 재량행위, 기속행위 구분하는 거 했고요. 구별의 기준, 요건, 재량설 쭉 그냥 다 했으니까 내가 말로 다 설명했던 겁니다. 요건, 재량설의 특색. 재량의 판단을 행정 주체 입장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입법 단계에서부터 행정 주체에게 재량의 자유가 주어진다. 그치? 요건 법규의 규정 형식이 불확정적이거나 추상적이면 재량이 된다. 효과 재량설의 특색, 재량의 판단을 행정 객체의 입장에서 한다. 수익적인 행위라고 해서 재량을 인정한다면 행정 주체에게 지나친 재량을 주는 결과 불공평한 겉보가 될수 있다는 비판이 된다. 그치? 판단 여지. 마지막 줄. 불확정 개념은 대개 경험 개념으로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나 예외적으로 가치 개념으로 법적인 판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더라. 예를 봅니다. 밑에 네모. 사람의 인성, 적성, 능력에 대한 판단.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나 부하 공무원의 근무 평정, 수험생의 대학 수업 능력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은 판단 여지가 인정이 된다, 그지? 똑같이 300점을 맞아도, 그지? 수학 능력이 있다, 없다에 대한 결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 예술 문화 분야에서 물건이나 작품의 가치에 대한 합의제 기관의 판단, 교과서의 검정 행위,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합격 기준의 결정, 이런 것들은 미래 예측적인 성질을 가진 결정, 출국이 대한민국 이익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출입국 관리법 제4조에, 그지? 이거는 이 사람의 출국이 대한민국 이익을 해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판단 여지가 있다, 그지? 그래요. 그렇다, 그지? 판단 여지와 행위 재량, 구별을 부인하는 입장, 판례. 예, 구별하는 입장, 구별하는 입장, 판단 여지설에서는 구분한다 그랬지. 우리 학술도 구분하고,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판단 여지의 특색과 행위 지량과의 비교. 불확정 개념은 원칙적으로 법 개념이므로 기속 행위가 된다고 보며, 따라서 불확정 개념도 최종적인 해석은 법원에서 하게 된다. 그지? 법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 그지? 재량은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 결정하는 그 문제인데, 판단 여지는 그전 단계의 판단의 문제이다.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면 재판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선 같다. 판단 여지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 인정된다기보다는 전문적이거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 그지? 내적 관계, 외적 관계. 재량은 권의 0으로 수축. 오케이. 재량권 0으로 수축만 설명하고 마칠 수 없네.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래요.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예. 자, 재량과 관련된 개인적 공권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재량과 관련된 개인적 공권의 대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거 있지, 그지? 예. 재량권의 0으로 수축 이론은 뭐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행정
개입 청구권, 발급 청구권 아닙니다. 개입 청구권이야. 행정 개입 청구권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게 재량의 영어로 수축이야, 그지? 예. 그러면 이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건 사실은 있잖아.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넣을 게 있다면, 그지? 하자 없이 재량을 행사해라, 그지? 그런데 재량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행정이 개입해야 된다. 이게 행정 개입 청구권이잖아, 그지? 그것도 뭡니까? 하자 없이 재량을 행사하라는 것 중에 하나인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행정 개입 청구권은 재량이 0으로 수축되었을 때 행사하게 되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한 분야라는 거. 그지? 우리 이런 거 했잖아. 뭡니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법적인 성질은 어떻다라고 배웠어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법적인 성질은 뭐다? 이게 실체적인 권리냐, 절차적인 권리냐, 그지?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다? 절차적인 권리에 가깝다, 이렇게 해야겠다는 거지. 근데 절차적인 권리라는 것은 이거야. 어떤 시기에, 어떤 시기에는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시기에는 어떤 절차를 밟고, 요런 구체적인 절차 단계를 표시하는 거야. 근데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하자 없이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지? 절차를 제대로 밟아주시오. 되게 이런 거란 말이지. 쉽게 말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라가 아니라 절차를 제대로 밟아주시오. 이런 개념이란 말이지. 그지?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에서 재량이 0으로 수축이 되면 행정이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행정 개입 청구권을 발동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뭡니까? 형식적인 권리가 실체적인 권리가 돼버리는 거지, 그지? 그 전 단계에서는 우리는 형식적인 권리다, 이렇게 말한다, 그지? 대부분의 경우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실체적인 권리에 가까운데, 완전한 실체적인 권리는 아니고, 완전한 실체적인 권리는 아니고, 실체적인 권리를 잘 보호해 달라는 요구이란 말이지. 그래서 형식적인 권리라고 불렀거든. 근데 행정 개입 청구권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완전한 실체적인 권리로 전환되어 버린다. 대개 이렇게 설명하지. 그런 이야기고요. 예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 172페이지 보면 재량권의 영어로 수축이 인정된 예야, 그지? 판례는 111 사태 때 경찰이 구원 요청에 불응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그지?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이겠지. 요청했는데, 요때 재량권의 영어로 수축이론, 뭐 행정개입 청구권 이런 것들이 법리로서 설명이 됐다는 거지, 그지? 근데 김신조가 누군지 모르면 별로 재미 없다는 거지, 그지? 김신조가 누군지 아나? 모르나, 그지?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일이야, 그지? 아마도 1968년도 내가 태어나던 해에 있었던. 예, 그래요. 그래요. 아이, 시간이 애매하네. 애매해서. 애매하지만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